안녕하세요. 안녕. 일단은 데뷔골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데뷔골 넣은 날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축하 연락 뭐 이런 거 좀 많이 받으셨는지? 많이 받았어요. 데뷔했을 때보다 더 많이 받았고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답장을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네, 많이 팬분들한테도 축하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 선후배 지도자분들이나 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. 갑작스럽게 준비를 했었잖아요. 이제 투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뭐 감독님께서 뭐 따로 주문해 주신 이야기들 있는지. 성근이 형이 딱 안 된다는 사인이 들어왔을 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고 축구화근을 매면서 바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들어갔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고 잘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좀 보여줄 수 있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날까요? 태환 형이 공을 던지기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보니까 공이 저한테 오고 있었고 그때 딱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잡고 때리자, 안 되더라도 때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때렸는데 그래도 임팩트가 잘 맞았던 것 같고 운도 좀 따랐고요. 데뷔골이면 본인의 감정을 좀 주체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팀을 조금 끌어올리는 약간 뭔가 외침도 있으셨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없었는지?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. 항상 왜냐면 저는 메탄 중고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프로에 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팬분들 앞에서 이제 골을 넣고 세러머니를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팬분들 앞에서 골을 넣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좀 더 독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거기서 역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액션을 보였던 것 같고 골은 뭐 다음에 넣고 세러머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쉬움을 좀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골의 기회는 정말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. 본인만의 생각한 세레머니가 있으신지. 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엠블럼 키스를 가장 하고 싶었어요. 팬분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엠블럼 키스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싶고. 황소단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얘기해 좀 있어요? 형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또 오늘 제 플레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같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경기력에 만족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축하도 받고 이제 좀 지적도 받고 약간 그런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다음 플레이는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? 예전에 그 빅보드 벤치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하다고 느꼈던 건 사실이고 경기를 또 돌려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다음 경기 때는 좀 더 자신 있게 제가 골을 넣은 이후로 좀 더 자신감이 생겼고 만약에 뭐 이번 포항전이나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좀 그때 자신감을 좀 이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형이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챙겨보는데 어제도 같이 프리미어 경기 챙겨보면서 너도 저렇게 해봐라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고 더 잘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 형이 말한 그 저렇게 해봐라 했던 그 저렇게 선수가 누군가요? 어제 아스날 경기를 봤는데 수비형 미드 토마스 파티라고 선수가 하는 걸 봤는데 잘하더라고요. 마지막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끝날 때까지 제가 데뷔골을 넣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경기 끝나고 휴대폰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축하를 해주시고 이제서야 이제 좀 실감을 했던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음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남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 싶고 저희 소원도 더 가면 갈수록 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진짜 저번에 성남전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참 애매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. 그냥 너무 정신도 없었고 네.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푹 쉬시고 네, 감사합니다.